BTS 덕에 유엔 총회가 성공적이었다. 지난해 1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쿠테레시 유엔 사무총장이 한 말입니다. 쿠테레시 사무총장은 올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의 뜻깊은 해라고 말하면서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오전에 있었던 지속가능발전 목표 고위급 회의 SDG 모멘트에 문 대통령과 BTS가 함께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한국이 대표로 나서면서도 한국어로 연설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구테레시 사무총장은 내가 연설했으면 그런 파급효과는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BTS의 역할을 평가했습니다. 지금 많은 이들은 이번 76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이 믿기지 않는 놀라운 역할을 해냈고 한국이 이번 총회를 통해서 얻어낸 것도 그 어느 때보다 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전날 뉴욕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이날 SDG 모멘트 연설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DG 모멘트에 유일한 국가 정상 자격으로 연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구촌의 모든 재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유엔 대학의 연구 보고서를 이용하여 한국 국민들은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국제협력의 여정에 언제나 굳건한 동반자로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고의 민간 특사 BTS와 함께하는 오늘의 자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향한 미래 세대의 선한 의지와 행동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BTS도 이날 연설을 통해서 대유행을 이겨낸 청년 세대에 대한 위로와 칭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왜 그토록 BTS를 초청을 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유력신문인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는 20일 BTS가 참석한 SDG 모멘트 행사 생중계를 100만 명이 라이브로 지켜봤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21일 BTS가 유엔에서 무대 중심에 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과 아프가니스탄 사태,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도 100만 명 이상이 각국 정상이 아닌 보이밴드 BTS를 지켜봤다고 언급했습니다. 주로 정치인들이 참석해 대중의 광범위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유엔 총회에서 올해는 다른 고위급 인사들을 제치고 BTS에 대한 주목도가 이례적으로 뜨거웠다고 워싱턴포스트는 평가했습니다. 유엔도 BTS의 지원 사격에 고무되어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BTS의 전날 행사 동영상 사진과 함께 감사합니다 라는 한글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팬데믹과 아프간 사태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위기까지 유엔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유엔은 이번에 놀라운 기획을 했습니다. 전 세계 관심을 끌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국은 유엔의 대표가 되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놀라운 역할을 해냈습니다. BTS가 유엔 본부를 무대로 펼친 퍼미션 투 댄스 공연을 담은 유엔 유튜브 채널 영상은 올라온 지 하루가 지난 이날 오후 기준 조회수 113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사전 제작된 이 영상은 원테이크 기법으로 유엔 총회장을 비롯해 유엔 본부 장소를 배경으로 촬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BTS 멤버들의 영상에서 유엔 회의장을 빠져나가 로비에서 퍼포먼스를 벌인 뒤 유엔 본부를 거쳐 유엔 건물이 한눈에 보이는 잔디밭에서 시민처럼 보이는 댄서들과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멤버들과 댄서들은 환한 표정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에 대한 예고편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전세계 네티즌들은 유엔 청사에 7개의 문이 있는데 이것이 BTS 7 멤버를 위해 존재한 게 아니냐며 이 영상이 열광하며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되어 행복합니다. 너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7개의 문이 있는 건물이 참 작은 우연의 일치. 그들은 민족과 언어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방탄소년단 너무 멋져져서 고마워. 우리는 7개의 빛나는 빛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들은 유엔 본부에서 말 그대로 공연을 했다는 것은 미친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자랑스럽다는 것은 단지 절제된 표현일 뿐 저는 이 소년들에게 그 이상을 느낍니다. 그들은 놀라운 우상일 뿐 아니라 가장 겸손하고 친절한 인간입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감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사람들을 지지합니다. 이 영상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는데 유독 일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본 우익으로 보이는 네티즌들은 일본 TV에서 뉴스에 보도된 이 영상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유엔도 썩었군.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것은 사양한다고 했는데 BTS까지 이용해서 오다니 왜 그렇게 필사적인 건가? 미국이 오지 말라고 했지만 문재인은 강행했다. 미국이 꽤 화가 났을 것. 위에는 놀이터가 아니야. 이 뉴스 영상에 일본 우익들이 몰려들어 이런 댓글을 달자 양심 있는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하세요. 정신 나간 일본인들 많네. 그냥 부럽다고 해. 저도 일본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있는 생각 없는 사람들 때문에 미안해요. 한국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BTS를 통해 관심을 주목시키고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각국의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영 정상회담에서 영국 보리스 총리는 한국처럼 기술 변화를 불러오고 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국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영국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함께할 것이라며 한국과 백신 사업을 통해서 mRNA 방식 백신 100만 도즈가 순차적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슬로베니아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크루슈코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에 같은 종류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참여해 양국 원전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 참여해서 미국의 백신 원부자재 기업 사이티바가 한국 내 시설에 62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이티바 투자는 지난 8월 글로벌 백신 허브와 전략 발표 이후 성사된 1호 해외 백신 기업 투자 유치라고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에도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결정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이라는 한국 정부의 비전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순간 미국에서 한국이 일본과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가 전해져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연수 중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방문한 미국 보수 싱크탱크에서 접한 한국에 대한 평가에 전율을 느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1일 박 전 장관은 지난 9일 로스앤젤레스의 랜드 연구소를 방문해 5G 시대 수소에너지, 수소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사이버 보안 관련 브리핑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은 브리핑 시간 동안 살짝 전율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5G 시대 브리핑 중 대한민국이 수없이 언급되면서 5G 시대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 대한민국, 뒤처진 국가로 일본을 지목하던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테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를 2019년 상용화한 한국의 통신 네트워크 브랜드는 지금 미중 갈등 속 반도체와 함께 매우 주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이 유엔사나 세계지식재산기구가 20일 발표한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처음으로 전체 탑5 안에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5계단 상승하여 상위 20개국 중 혁신 역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싱가포르, 중국, 일본을 제쳤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은 21일 문 대통령과 BTS가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펼친 활약상을 편집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연설이 감동적인 건 우리나라 말로 말했다는 거. 정말 가슴이 뛰고 볼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1907년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으나 만국평화회의장조차 들어가지 못했던 이준, 이상설, 이희정 선생님께서 2021년 한국의 젊은이들이 유엔 회의장을 뛰어다니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